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일단 저기에 숙제했어요? 아, 맞다. 아, 저 그거 오늘 사실 수업이 있는 줄 모르고 까먹어서 내일까지 그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해줄 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숙제 해놓도록 하고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리킨 거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마마 자, 밑에 거는 바바 자, 얘는 따 얘는 워 자, 얘는 보보 얘는 개개 추어 틀렸어요. 네 얘는 다시 얘 다시 그거 그거 그렇죠. 이번에 맞았어요. 자, 얘는 다시 커 커. 자, 얘는 모 얘는 베이지 얘는 지치 얘는 시작 자, 얘는 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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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자, 얘는 코지 자, 얘는 루 얘는 주변 쥐주쥐주쥐반 주변 자, 얘는 리시 자, 얘는 추 쥐추쥐추 자, 얘는 수야 쉬쉬 쉬, 쉬요 需要자, 다음에는 자, 요거 봅시다. 뭐죠? my 자, 얘는 by 얘는 hi 얘는 my 자, 얘는 Beijing 자, 얘는 에이소 다 정확해요. 자, 얘는 거의 가이 그렇죠. 정확해요. 그만하면 자, 얘는 마이 마이 자, 얘는 보이자 얘는 구이 얘는 구이 자, 얘는 구이 후아 葵花 구이 葵花 파고 맞았어요. 자, 봅시다. 얘는 마오 자, 얘는 가오 얘는 하오 얘는 하오 얘는 고 얘는 쇼 다 맞았어요. 자, 얘는 호 하우 이성이니까 올라가서 하우 하오 자, 얘는 오, 자, 얘는 지우, 얘는 추이, 지우, 치우 치우 지우, 얘는 지우, 시우시, 얘는 디우, 띠우 디우, 띠우 자, 얘는 디에, 디에. 얘는 지에 지에 얘는 지에 자, 얘는 치에 자, 얘는 슈에시 자, 얘는 슈이시 确实슈에시 确实맞았어요. 자, 이어서 자, 얘는 주이두 두이 绝对绝对주에 두이 绝对，그리고 자, 얘는 수이 雪，쉐 雪，자, 얘는 얼도 耳朵，耳朵，
알도 얘는 알간간간 가성이니까 간. 간 얘는 만 됐어요. 다 맞았어요. 자, 얘 봅시다. 무반 얘는 안돼 얘는 헨하오 헌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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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자, 하오도 삼성, 헌도 삼성.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이성으로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거죠? 두 번째 거요. 앞에 거. 헌하오. 헌하오 자, 얘는 건 얘는 먼 먼, 먼, 먼 얘는 펀 펀, 펀, 펀 자, 얘 봅시다. 뭐죠? 진지 진즈, 진 진즈. 자, 이 발음이나 똑같다 그랬죠? 네.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지가 아니고 즈, 한글로 즈의 발음이 나오죠. 진즈, 진즈. 자, 얘는 당신 이태권. 相信 困 순리 지 둔. 对，다 맞았어요. 우리 읽어봤나, 여기에서부터? 아니요. 그전 것도 안 읽었어요. 앞에 것도 안 읽어봤어요? 네. 여기도 안 읽어봤죠? 네. 여기까지만 읽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자, 따라 읽기. 무반. 무반 干杯。干杯，很好。很好，跟干，闷慢，粉。粉，木，金鸡，여기에다 金子。金鸡，钢琴。钢琴。相信，相信，困，困，顺利，顺利，迟钝，迟钝，君子。君子。群众，群众，裙子，裙子，教训，教训，帮助，帮助，刚才，刚开，才，查开。忙。忙，蟑螂，蟑螂，梦，梦，登山，登山，朋友，朋友，绳子，绳子，镜子。镜子，眼睛，眼睛，请客，请客，情况，情况，
중국 중국 공지 공지 游泳，游泳，虫子，虫子，空气，空气，자, 됐어요. 읽기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혼자서 한번 읽어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자, 읽어보세요. 가리키는 건. 무반 건배 对. 很好，很好。很好，얘는? 건 얘는? 문 얘는? 펀 粉. 쭉 올라가야죠. 네. 자, 얘는? 진짜 얘는? 강진 얘는? 샹신 얘는? 쿤 얘는? 슌리 얘는? 지둔 됐어요. 다 맞았어요. 네. 자, 얘는? 존지 君子, 얘는 삼성어로 발음해줘야 돼요. 네. 君子, 군자 소인, 군자하고 소인배, 군자. 君子, 자, 얘는? 전종 얘는? 전지 얘는? 자오션 자, 얘는? 방즈 얘는? 강카이 깡차이. 강차이 자, 얘는 망, 망, 이성이니까 망, 망. 자, 얘는 장랑, 얘는 맹, 멍, 멍. 멍, 자, 얘는 땡션, 얘는 팽유, 펑, 펑, 펑요. 팡유, 얘는 정지 그쵸. 중국어 발음은 또박또박이 목표예요. 또박또박. 영어처럼 뭐 이탈리아처럼 구슬려 가지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자, 얘는 진저 얘는 양진 얘는 진커 얘는 칭광 얘는 종고 얘는 공지 됐어요. 공즈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세 개. 자, 뭐죠? 요용 여우용. 자, 얘는 요용 얘는 총지 자, 얘는 공츠 치. 그쵸, 콩치. 자, 성모, 운모 분류하세요. 요거 한번 보냈네. 얘가 이미 했어요 보냈네요. 이미 한 번. 숙제를 보냈어요. 응. 미리 이 시간 보냈고, 제가 할게요. 아래 병음에서, 그리고 요거는 단음모, 비음모, 찾아내세요. 단음모하고 보음모하고 비음모를 찾아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가 요렇게처럼 단음모가 뭐가 있고 보음모가 뭐가 있고 요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숙제로 하면 되죠. 숙제로 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 숙제로 할게요. 네. 지금 하고 싶으면 지금 해도 되고 숙제로 하고 싶으면 숙제로 해도 되고. 숙제로 할게요. 숙제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캡처해서 보내도록 하고요.
자, 보냈어요. 네. 보낸 거를 이제 숙제로 하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돌아와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 봅시다. 잠깐, 요거는 안 하고, 이따가 요거를, 요것도 숙제로 했는데, 숙제가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일단 해보고 못하는 저번 다음까지 못하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하면 돼요.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자, 우리가, 요거 성모 본문을 일단 뭐 읽어봤으니까, 이제 요 부분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일단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 나머지 틀린 부분은 이제 수업하면서 조금씩 정정하면 돼요. 계속 요거만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그쵸? 계속 한 가지만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뭘 하냐면은, 성조 저기, 표시할 때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 차원에서 얘기해 봅니다. 자, 이제 총정리. 성조를 표시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일단 첫 번째 원칙. 성조는 반드시 누구 위에다 표시해야 된다? 단음모. 그쵸. 그 여섯 개 단음모 위에다만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뭐라고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나와도 우리는 단음모, 그 여섯 개 단음모만 찾으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섯 개 단음모가 지금처럼, 여기처럼, 얘도 단음모고, 얘도 단음모. 네. 그럼 왜 여기 위에다 표시했고 여기 위에다 왜 표시를 안 했냐? 이게 바로 단음모가 다 나올 때는 혹은 두개 이상 나올 두 개에 두개 정도 나올 때는 두개 이상은 안 되고 그냥 많아봐야 두 개까지 나와요. 그두개 나올 때는 성조를 표시할 때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바로 단음모 표기할 때 지켜야 할 배열 순서예요. 그래서 내가 성모하고 운모를 외울 때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외워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저 보듯이 성모도 앞에 그세 줄은 바탕음이 이게 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 얘네들은 공동 4순위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 얘가, 우어가 2순위죠. 얘는 4순위. 그쵸? 그래서, 여기 우어 위에다 표시를 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아는 1순위, 우어는 2순위. 그래서 아 위에다 성조를 표시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도 보면, 자, 2는 4순위에 들어가죠. 으어는 3순위죠. 그니까 그래서 으어 위에다 표시해야 돼요. 이해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공동 4순위, 아까 마지막에 있는 셋은 공동 4순위라고 했어요. 자, 공동 4순위는 어떤 경우냐? 바로, 공동 4순위라는 거는 운모가 우위인 경우 하고 여우인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모가 우위가 되든 여우가 되든 우선순위과 성조를 표시할 때 지켜야 할그 우선순위과 상관없이 무조건 뒤에다 표시해야 된다. 무조건 뒤에 있는 운모 위에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밑에 보면, 얘를 보면, 그쵸? 2가 되죠? 근데 뒤에다 표시했어요. 그쵸? 근데 2호인 경우가 되죠? 그래도 뒤에다 표시했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어떤 글자의 발음이 우위로 나오든 아니면 여우로 나오든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뒤에 있는 거에다가 성조를 표시해야 된다. 왜요? 이게 원칙이요. 이게 외에는 없어. 이게 저기 성조로 표시할 때 원칙이요. 평소는 그 1, 2, 3 그거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 2, 3 순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하고 나머지는 4순위라고 하잖아요. 나머지는 공동사순위라고 했죠. 공동사순위. 응?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자, 순위가 얘가 1순위, 그쵸? 2순위, 그리고 3순위. 그 나머지가 공동사순위예요. 얘네들을 같다 이거지. 같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경우가 되는 거죠. 운모가 오이가 되든 요가 되든 무조건 뒤에다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사순위라고 하는 거야. 요거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학이니까, 화학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서 어학이니까 이거를 따라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성조를 표시할 때는 점을 없애고 그 자리에 표시해야 된다. 이거는 다 아는 거고, 그쵸? 그래도 이 시험 칠때막 나와요. 대학 입학 시험에는 나와요. 이런 것들은. 대학으로 들어갈 때 치는 중국어 시험은 기초 지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초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 뒤에 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 자, 이 표시가 맞는 걸까, 틀린 걸까? 맞지 않죠? 틀린 거죠. 왜냐, 이 점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표시해야 되죠.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자, 됐어요. 요거. 쭉 밑으로 내려가서. 자, 또 요거 있습니다. 요거. 성모가 지, 치, 시 뒤에, 운모, 유, 유에, 윈가 올 때는, 발음은 그대로 유, 유에, 윈이라고 발음을 해주는데, 쓸 때는, 이렇게 점을 없애고 써야 돼. 봤죠? 즉, 다시,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지치시 뒤에는, 지치시 뒤에는, 우는 오지 않는다,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치시는 우과 만나지는 않는다. 운모 우과 만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요런 우들은, 다 우가 아니고 위다. 그렇죠? 그래서 요 발음은 만약에 일생을 갖다 붙이면 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얘도 만약에 사성을 갖다 붙이면 쉰가 되는 거고. 자, 얘를 사성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취. 그렇죠? 왜냐? 이 소리를 내야 되니까. 취. 얘도 사상 갖다 붙이면 쥐에 가 되죠. 이해되겠죠? 요 성조 표시하는 원칙을 내가 캡처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원칙. 성모 쥐, 치, 시, 르 쯔츠시 뒤에, 요 뒤에 운모 이가 올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는 발음을 하지 않는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이 발음이랑 얘 발음은 똑같다 이거지. 얘도 쯔, 얘도 쯔. 자, 얘도 쯔, 얘도 쯔. 발음상에서는 똑같다 이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른 게뭐 명확하잖아요. 얘는 성모라, 얘를 보고 성모라고 하는 거고, 얘는 한 글자의 음절 발음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 거고, 발음이 이렇게 같고,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다. 이 말이죠. 자, 다음에는 일곱 번째 원칙. 어떤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 단어가 있어. 이 글자의 발음 보면 앞에 글자의 발음도 삼성, 뒤에 글자의 발음도 삼성. 그러면 앞에 글자의 소리를 이성으로 발음해 준다. 그래서 니하오.
이해되겠죠? 하지만 쓸 때는 그대로 써야 돼요. 삼성 그대로 표기해야 돼요. 이해되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아예 다 숙제로 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엄마가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지만 그러니까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 하고 아래 병음을 읽어보세요. 요거가 아니고 자, 단어나 성 안 해도 돼요? 단어나 한자 그리는 거나 그런 건 아직 안 해도 아직 단계는 아직 안 외워도 돼요. 외워도 의미 없어요. 그냥 깊은 단계 아직 아예 외우지 않아도 돼요. 현 돼요? 단계에서는 본인은 무엇을 외울 수 있냐? 외울 수 있기만 하면 되냐? 성모하고 음모를 외울 수 있고 외워 쓸수 있으면 돼요. 근데 순서에 맞게. 그거는 집에 가서 혼자서 외워 쓰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대비하면 돼요. 혼자 점검하면 돼요. 자, 이제 요거를 내가 캡처를 할 테니까 다 하지 않고, 다 하면 좀 너무 그렇고, 캡처해서 하나만 보낼 테니까, 하나만 풀어보도록 해요. 요한 줄만. 아니다. 요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하지 않고, 자. 세 줄만. 세 줄만 캡처해서 보낼 테니까 요거를 받아서 정확하게 고치면 돼요. 어떻게 고쳐요? 성조가 표기가 다 틀렸어요.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만. 첫 번째 거? 알았어요. 자, 일단 보내고. 자, 어떻게 하라냐면은 봐봐요. 우리가 성조를 표기할 때 아까 성조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저기 뭐 원칙 같은 거 성조 표시 원칙 여러 가지 쭉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걸 활용하는 건데 자 보면 자 얘를 보면 자 얘가 몇 순위죠? 1순위, 2순위, 1순위 위에다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얘는 4순위, 얘는 2순위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2순위에다 표기했어. 그러면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매줄에 모든 단어에 다 틀린 거가 있는 게 아니라 틀린 거가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이 그두 의어가 번째 몇 거는요? 순위였죠?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 봐봐요. 두 번째. 이 순서를 보면 돼요. 우리 순서가 뭐였어요? 여기 밑에. 그거 보내주시면 돼요? 순서 외워봐봐요. 아. 우어, 으어, 이, 우, 유, 요거 순서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보면 얘가 1순위 맞죠? 자, 2는 몇 순위죠? 4순위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요 성조가 1순위 위에 표시했어요.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거니까 그럼 요거 다 맞는 거죠? 성조 표시한 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틀리게 표기한 거를 찾아내기가 이 문제니까. 자, 근데 여기 봅시다, 여기. 자, 의어가 몇 순위예요? 여기 봐봐,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사실 근데 두 번째 거 이해가 안 됐어요. 두 번째 건 맞는 거예요? 두 번째도 다 맞다는 거지. 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맞다는 거지. 요 한 줄에, 하나 틀리거나 둘 틀리거나 그 정도예요.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요 단어도 요것도 맞고 요것도 다 맞아요. 자, 그럼 요거가 봅시다. 이 으가 3순위죠. 근데 이가 몇 순위예요? 4순위에 들어간 거죠. 근데 성조를 어디다 표시했어요? 뒤에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죠. 요거를 여기다가 표기하면 되는 거죠. 요렇게 고쳐주면 되죠. 여기 정확한 제자리에다 성조를 표기해주기. 여기다가 표기해주면 되죠. 그러면 맞게 고친 거죠. 얘는 맞는 거죠. 왜냐? 여기는 얘 통째로 합쳐서 비음모에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성조를 표기할 때는 얘가 비음모에 들어가든 보음모에 들어가든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여섯 개만 봐요. 그래서 나머지는 얘는 보면 자, 얘 요게 얘가 얘는 성모에 들어가죠. 얘도 성모에 들어가요. 얘만 여기 여섯 개 단음모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우에다가 표기했으니까 얘는 맞는 거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응응. 자, 그럼 지금 이 받은 거를 한번 풀어봐 봐요. 카톡에 띄운 거. 지금요? 숙제로 할래요? 아니면? 숙제로 해서 다음번에 검사하는 걸로 해요. 다음 숙제로? 알았어요. 그러면 숙제로 꼼꼼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검사하도록 하고요. 수업 마치고 나서 내가 성조 표시 원칙을 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병음을 읽어보세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혼자서 이제 발음을 해봐야 돼요. 자, 쭉 읽어봐봐요. 얘가 뭐죠? 시옹마오 맞아요. 자, 얘는 주아마오 화마오. 자, 얘는 주아마오 종고 자, 얘는 캥창 얘는 틀렸어. 얘 다시 캥창 컹, 컹. 콩창 铿锵. 자, 얘는 훈용 맞아요. 자, 얘는 시용용 맞아요. 자, 얘는 샤오하이 맞아요. 얘는 라오후 맞아요. 자, 얘는 순미 자, 얘가 이성으로 가야 되죠. 네 寻觅. 순미 자, 얘는 춘바이 자, 얘는 주카이 주의 菜. 주에카이 얘는 주에시 시 시 缺席. 缺席 이렇게 조금 올라가 주면 돼요. 缺席. 그리고 이어서 자, 얘는 동봉 자, 얘는 동홍 통홍. 통홍 그렇죠. 자, 얘는 똥홍. 동홍 얘는 통홍. 통홍 자, 얘는 지장 点. 点字典。这点자, 얘는 细点词典。词典，자, 얘는 摘钱，자, 얘는 开钱，자, 맞았어요. 자, 얘는 可能，자, 얘는 可燃，자, 얘는 中型，자, 얘는 中型。자, 얘는 随后，자, 얘는 阿少，됐어요. 자, 보편적으로 다 맞았죠, 발음이. 자, 점수로 준다면 95점은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95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웬만큼은 다 마친 거죠. 이제 다 마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밑에. 자, 간단한 인사말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간단한 인사말. 인사합시다. 자, 첫 번째, 초면에 누구랑 만났어요? 초면에 누구랑 만났어?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냐? 니하오 그쵸. 니하오. 니하오.
자, 그러면 여기서 니가 무슨 뜻이죠? 니가? 너. 그렇죠. 니는 한국어에서는 너 자기 당신의 함부로 쓸수 없잖아. 그렇죠. 한 사람한테 너라고도 하다가 자기라고도 하다가 당신이라고 하다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어로 갈 경우에는 얘네들을 다 2인칭에 속하죠. 그래서 2인칭은 다 니를 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랑 대화할 때도 니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다른 거쓸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다른 경어를 쓰면 더 좋겠지만은 니 어쨌거나 써도 괜찮고, 부모님이랑 니라고 해도 괜찮기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말은 니하오. 자, 그러면 하오가 무슨 뜻이냐? 하오가 무슨 뜻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오는 좋다. 하오는 좋다. 그래서 니하오 하면 너잘 지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니하오. 자, 그러면 여기 하오 한번, 자, 하오 읽어보고, 자, 여러분, 그러면 니하오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大家好. 大家好, 같이, 자, 大家好. 大家好. 그렇죠. 大家, 요거를 한문으로 읽으면 대가요, 대가. 근데 한국말에서의 대가 아니라 여러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大家. 大家. 여러분. 그래서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에 해당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과 인사할 때는 곧바로 大家好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학생이니까 大家好를 안 쓰고 동学们好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동学们 好. 동学们 好. 자, 동学. 동学. 무슨 뜻이죠? 동창 학생. 동창 학생. 동学们 好. 자, 그리고 们. 만. 뭐뭐들. 복수형이 돼요. 자, 그러면, 너희들 하면, 너희들 하면 어떻게, 너희들. 니먼. 그렇죠. 똑같아요. 그냥 니먼 하면 돼요. 너희들 하면 니먼. 자, 그래서 먼 복수, 그리고 밑에 단어, 老师. 老师. 老师，선생님. 자,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과 인사할 때, 大家好 라고 해도 되고, 동学们 好 라고 해도 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생님과 인사할 때는 이렇게 老师 好. 老师，그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과 같은 거죠. 같다는 뜻이에요. 老师 好. 老师好。자, 됐어요. 자, 본인이 한번 저기 뭐야? 읽어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어떻게 읽게 되죠? 你好。그쵸? 니 하옹.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그쵸? 다자 하옹.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同学们好。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老师好。그렇죠. 老师 好. 학생 여러분 안녕. 학생들 안녕. 同学们好。됐어요. 그렇죠. 요거 몇개 배운 거죠. 이제 쭉 넘어와서 중요한 거는 요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또 시간과 관련해서 인사하기. 시간과 관련해서 인사하기. 아침에 만날 때.
자, 아침 만날 때, 한국어는 언제든지 만나도 안녕하세요 라고 해도 무방해요. 저녁이 되든 아침이 되든 점심이 되든, 다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 한국어 안녕하세요처럼 언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사말은 없어요. 중국어에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는 거니까, 중국어는. 자, 아침에 만날 때, 아주 정규적인, 정규직처럼 아주 표준 인사말은 早上好. 早上好。 자, 같이 읽어봅시다. 早上好. 早上好。여기서 早上가 아침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만나면 早上好가 早上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극히 표준적인 인사말. 그럼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줄여서 인사하냐? 그냥 만나면 早, 끝. 자, 네. 그냥 아침 만나면 早, 끝. 자, 그럼 早가 무슨 뜻이냐? 이르다가 되죠. 早는 형용사 이르다가 돼요. 早는 이르다. 그래서 그냥 早上好를 줄여서 早, 끝. 그래서 아침에 선생님이 만났어요. 제가 아침에 선생님이랑 만났어. 그러면 물론 老师好라고 해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老师早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해되겠죠? 요렇게. 이게 아침 인사말. 아침 만나들 때. 보편적으로 쓰는 편이에요. 早 줄여서. 자, 그러면 저녁에는 하는 인사말, 저녁에. 저녁에 단어 봅시다. 자, 일단, 완. 얘는 늦다는 뜻이에요. 형용사, 늦다, 완. 자, 안. 편안하다, 안 자가 됐죠. 그래서 저녁에 인사할 때는, 완안. 완안 근데 이 완안은 무슨 뜻이냐?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즉 한국말에 뭐 무슨 말에 해당하냐? 잘 자, 편히 주무세요. 요거과 비슷한 거야. 이런 뜻과 비슷해요. 잘 자, 좋은 꿈 꿔. 이런 뜻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전에 완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완안 하고 나서 계속 말을 늘어놓기는 좀 그렇고 그냥 완안 그럼 끝. 그게 되죠. 그럼 저녁에 만날 때 인사말은? 만날 때 이제 인사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 늘어 놓을 거야.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 되냐? 晚上好. 晚上好。그렇죠. 晚上好. 여기서 晚上가 저녁이란 뜻이죠. 저녁. 네. 예를 들면 무슨 파티가 열었어. 그렇죠. 무슨 파티 또는 무슨 아무튼 중요한 뭐 회의나 뭐 이런 거 무도회나 뭐 이런 거가 열었어요. 그러면 사회를 보는 사람이 나오자마자 밑에 있는 관중한테 인사하는 거죠. 그다 인사하는 말 중에 이 말이 분명히 들어가요. 大家 晚上好 이렇게 되죠. 네. 大家 晚上好. 그러면 아, 여러분 저녁 안녕하세요가 같은 거죠. 네. 이해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뭐 내가 소개합니다. 뭐첫 번째 뭐뭐가 있고 두 번째 뭐뭐가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을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晚安과 晚上好는 달라요. 자, 다시 물어봐요. 지금 배운 거. 자, 아침에 만났어. 뭐라고 간단하게 한 글자 인사할 수 있죠? 晚上好。 아니, 아침에. 아, 아침은 早上好。 그렇죠. 早上好라고 해도 되고, 딱한 글자로 줄였어. 早。 그렇죠. 한 글자 줄이면 早. 끝. 그럼 자기 전에 하는 인사말은? 晚上好。 아니, 자기 전에 하는 인사말은 晚上好가 아니야. 晚安. 晚安。 좋은 꿈 꿔, 잘 자, 이런 거 같은 뜻이니까, 晚安. 그냥 저녁에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은? 晚上好。 그쵸, 晚上好.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저녁 인사를 해. 그러면,
大家晚上好. 大家晚上好. 이렇게 맞죠, 읽는 거죠. 맞죠. 저녁에 선생님이랑 만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저녁에 선생님이랑 만났어. 晚上好. 老师, 晚上好. 이렇게 되는 거죠. 老师, 晚上好.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중요한 거는 기억이니까, 이해가 어려운 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기억이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인사말은,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그쵸?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인사말은, 밥 먹었어? 니하오. 아니야, 니하오가 아니야, 니하오. 실생활에서 니하오는, 초면에 만날 때 혹은 어쩌다가 만나는 사이에서 하는 인사말이지 같은 동네 사람 옆집 뭐 같은 동네 사람 만날 때도 같은 동네 사람도 맨날 맨날 만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그런 경우에라도 니하오라고 인사 안 해요. 그럼 뭐라 해요? 뭐라고 인사하냐?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실생활에서 오며 가며 지나가는 한마디 던지는 한마디 하는 거를 인사말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어? 밥 먹었어? 어디 가? 출발하는 거야? 수업 마쳤어? 이런 거, 이런 가벼운 지나가면서 가벼운 한마디 나누는 거를 인사말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교재는 교재예요. 자, 그래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은 밥 먹었어?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밥 먹었어를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하냐? 吃了吗? 따라 읽어봐요. 吃了吗? 吃了吗? 실례합니다. 자, 여기서 吃가 먹다. 이제부터는 한자를, 여기 나오는 한자를 다 기억해야 돼요. 한자 쓰기, 읽기, 뜻다 기억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吃는 먹다. 응? 자, 了는 동작의 완료를 뜻해요. 吃 하면 먹다. 근데 吃了 하면 먹었다가 돼요. 그리고 마는 한국어에서 뭐뭐 문장 끝에 뭐뭐입니까에 해당하는 뜻으로 일반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줘요. 이해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그냥 吃了 하면 먹었다가 되는 거고 자 봐봐요. 吃 하면 먹다. 吃了 하면 먹었다. 그럼 吃了吗 하면 먹었습니까? 과 같은 거야. 그래서 밥 먹었어? 과 같은 뜻이죠. 알겠죠? 자. 네, 그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본 사람끼리 하는 인사말이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요 아까 얘기했잖아. 많이 보는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말이 요런 것들이지. 밥 먹었어? 어디가? 머리 잘했네. 출근하는 거야? 어디가 아파? 요즘 잘 지내? 요런 것들 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 한두 마디 나누는 거를 인사말로 취급한다, 여긴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 한두 마디가 인사말이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수업하고 궁금한 거 질문.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중에서 질문.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워오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하고 끝나고 나서 내가 캡처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성조가 틀리게 표기된 거 여기 있죠? 성조가 틀리게 표기된 거를 찾으세요. 요거 다 찾아 놓으시면 돼요.